너 오랜만에 형님 부르면서 빈손으로 쳐왔냐? 이거 안 보이세요? 100개에 20개나 더 얹어서 갖고 왔는데 뭐 빈손이라뇨. 사오려면 수준 좀 맞춰 쳐 사오지. 믹스 좋아하시잖아요, 형님이나 나나. 난 싸구려 입맛 안 숨기거든요. 아니, 깡패 새끼가 손 씻고 깨끗한 척하는 게 누군? 손안 씻고 사시나 봐요? 요즘처럼 청결이 중요한 때. 괜히 손 씻은 애 데려다 더럽히지 마시고 순순히 보내주시죠. 손 씻은 이 새끼를 왜 여기서 찾아? 이거 형님이 늘 쓰시던 방식이잖아요. 태국 쪽으로 루트 알아봤다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지원아? 넌 네가 다 아는 것 같지? 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돼. 정윤택. 조만간 데려가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그 고양이가 제대로 태기 숨긴 것 같다. 드나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찾을 도리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태국 쪽 동선에도 집중하는 수밖에 없겠어. 날짜가 잡히면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따완한테 사람을 심어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래야지. 형님, 형님! 야, 무슨 일 오냐? 쉬워. 선생님. 왜 왜? 저 하루만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하루만. 그것도 안 되면 전화 한 통화만이라도 할게요. 무사하다는 것만 말하고 바로 끊을게요. 내일 오전 거래가 있을 예정이래요. 태기 형이 스스로 간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따원이 처음부터 원한 건 태기 형이 아니라 태기 형의 목이었대요. 태기 형 덕분에 우두머리가 됐지만 조직 내 반대파들을 잠재우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대요. 태기가 거래 방법이 아니고 거래 조건이었다는 거네 지금. 네. 아 잠깐만.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고양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거래를 성사시킬 거예요. 너무 위험해졌어요. 태기가 약속 지켰다는 거잖아. 내가 태기 지켜야지. 내일 거래 준비 다 마쳤습니다. 너 내가 계획 틀어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지? 아니 기껏 계획을 세워놨는데 벙커에 공이 빠져버리면 기분이 더럽지? 내가 걱정하실 일 없을 겁니다. 걱정?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걸로 보여? 아, 동희야. 큰형님은? 왜 이래 이거? 왜? 무슨 일 있어요, 동희 씨? 아니 그게 큰형님이 태기 형님 찾으러. 아니 이거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태기 형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중간에 껴있는 상황 같은데 신고해도 문제 없잖아 이거. 거기가 어디라고 신고를 해 임마. 그리고 신고는 아무나 해? 네, 재양동에 있는 아시아푸드요. 아 예, 확인된 제보는 아닌데 인상 차이가 비슷합니다. 저도 출근할게요.
네, 지금쯤 도착했을 거예요. 어, 그래. 야, 지새끼들 나온다. 어? 야, 이따가 그 치즈박스 확인 잘하고.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다음 맞습니다. 빙고, 빙고. 야, 오늘 지새끼들 많으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자. 영화 찍니? 왜 피워? 더워. 재야. 이 친구가 정윤택입니다. 아이고, 얍삽하게도 생겼네. 이 배신자 새끼야. 야, 너만 살겠다고. 괜찮아. 같이 밥 먹던 식구를 감옥에 보내버리면 남은 놈들이 기분이 좋겠니, 나쁘겠니? 나쁘니까 네가 죽는 거야. 예, 예, 예. 뭐 하긴 집 짓고 치겠다고 친구 목 달라는 놈이나 더 낀 개끼이다 이 새끼들. 살려주세요. 아, 더워, 불 꺼. 수상선 저지원 동그 저지 빨리 우리 찾아. 야, 저 새끼 잡아. 한 발짝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야, 저 괜찮아. 저 새끼 잡아! 형수님,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이야. 지방은 핸드폰을 달라고. 그럼 나 놓고 갈 거잖아요. 그 놓고 가지 달고 가? 너 지금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가려고 그래. 필요 없이 핸드폰 주고 내리라고 너는. 아니, 여기 두고 어떻게 가요? 그냥 보게 해요. 핸드폰 갖고 와. 주고 내리라고. 내가 오늘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가 판을 깨? 네가 뭔데 끼어들어 새끼야! 아우 목 아파! 난 형님이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태기만 찾으면 되지. 여자랑 산다고? 뭐 키즈 크리 뭐 식겠니? 이름이 둘이 사겨? 재밌다.
환세포사. 저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베란다 관측 알지? 남자애들 가자. 마누라고 소재. 아이씨. 나와. 아, 너 이게 백고야. 야, 형님. 먼저 가자. 빨리 빨리. 괜찮으세요? 김원순 안쪽에. 야, 다 체포해. 네. 야, 경찰이야. 여긴 것 같은데요? 응? 어, 저기 경찰차요. 경찰 어디 어디? 어? 야, 주방아, 여기 박스에서 마른경 꺼내봐. 마른경. 마른경, 마른경. 달라고, 어? 검사님? 아니, 검사까지 있어요? 아니, 내 꼴 지가 보고 앉았어. 아, 떨구고 왔어야 된다니까. 서재현 씨! 어디? 뭐해? 움직여.